안녕하세요. 고양 화정 루미니 견본주택에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주교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 글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루미니. 바로 롯데건설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인데요. 이제 루미니, 이 세 글자만 들어도 환상적인 시티라이프가 시작되는 곳이구나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만큼 롯데건설이 오랜 시간 연구에 탄생한 도심형 주거 브랜드입니다. 원서클 도시라이프를 위한 최적의 주거공간, 도심형 주거 브랜드 루미니가 첫선을 보이는 단지가 바로 고양화정 루미니입니다. 이런 핫한 현장을 제가 놓칠 수가 없겠죠. 소식 듣자마자 열일 제쳐두고 발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도심라이프의 뉴 트렌드, 고양화정 루미니의 모습 지금 확인하시죠. 저는 지금 위치도 앞입니다. 고양 화정 루미니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12-4, 5, 6번지 1원에 위치하는데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4층 높이로 총 242실이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고양 화정 루미니가 선택한 화정 지구는 고양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으로 화정역 초역세권 및 관공서, 각종 생활 편의 시설 밀집 지역인데요. 어떤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나 제가 먼저 둘러봤더니요. 지하철 역세권, 도보 통학권, 거기다 실세권과 공세권, 그리고 특급 개발 호재까지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 원서클 라이프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교통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입지에 있어서 교통은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핵심 요소인데요.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양 화정 루미니는 도보 인근에 3호선 화정역을 둔 역세권인데요. 이미 단지 바로 앞에 화정역을 두고 있어서 서울 도심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개발 호재까지 더해집니다. 2029년 준공 예정인 고양선이 화정역을 지나게 되어 화정역에서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더불어 GTX-A 노선의 수회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대곡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GTX-A 노선은 2024년 완공을 예정으로 진행 중이고 개통 시 서울역은 20분대, 삼성역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접근성에 획기적인 개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대곡 소사선, 서부선 등 추가적인 개발 계획으로 교통환경이 대폭 향상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정류장과도 인접하고요. 이외에 서울 문산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 등의 도로 교통망도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고양화정 루미니는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호재 수혜도 가까이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는 판교의 2.7배 자족 신도시로 조성되는데요. 약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직주 근접지를 찾는 직장인의 수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인근에 이런 신도시까지 자리하니 고양 화정 루미니 미래 가치는 더욱더 주목할 만하겠죠? 롯데건설이 제안하는 원서클 도심 라이프 루미니는 역시나 다채로운 주거 인프라 곁에 자리하는데요. 도보권역 내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CGV 등의 쇼핑과 문화시설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세권 입지이고요. 또 우체국과 구청, 경찰서, 세무서와 영지병원, 공공기관 등의 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더불어 단지 바로 앞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 인근으로 화정중앙공원, 꽃우물공원, 백양공원 등이 위치한 공세권 입지입니다. 쾌적한 일상을 덤으로 누리실 수 있겠죠? 도심라이프의 뉴 트렌드, 루미니는 교육환경까지 빼놓지 않고 완벽합니다. 지도 초등학교가 약 400m, 도보 5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요. 화정초, 화정중, 화정고등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합니다. 또 고양시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화정학원가를 곁에 두고 있어서 명품 학군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양 화정 루미니 단지 모습입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고양 화정 루미니는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 우뚝 설 예정인데요. 실주거용 단지 설계로 지하 5층부터 지상 24층까지 전용 77제곱미터 1실, 81제곱미터 22실, 84제곱미터 219실로 총 242실 10개 타입으로 완성됩니다. 단지는 남향을 위주로 탁 트인 공원뷰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일부 세대에 한해서 공원 영구 조망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채광과 통풍이 탁월하고 개방감이 돋보이는 4베이와 3베이 구조의 혁신 평면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깔끔한 집을 위해서 수납 공간은 필수죠. 활용성 높은 팬트리, 짜임새 있는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적인 공간 설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여유롭고 시원한 공간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고향 화정 루미니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복층형 공간 설계도 적용됩니다. 23층, 24층에 적용될 계획으로 복층 공간은 서재와 취미 공간, 휴식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건립된 84A타입과 84C타입의 자세한 모습은 유니트 안내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라이프의 완성작, 고향 화정 루미니. 입지와 단지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유니트 소개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